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회식계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답니다. 내 바늘이 드리우는 그림자가 미래와 과거를 나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어둠 속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서 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선 뒤로 사라진 과거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의 시간만이 당신 손 안에 지금 있다. 현재란 바로 그림자가 멈춘 그곳이다. 이런 글귀입니다. 예, 시계바늘을 되돌려도 과거는 되돌아오지 않고 그림자가 멈춘 그곳, 그 순간이 내 손에 머문 현재라는 거. 그리고 현재라는 순간 역시 연속적으로 과거가 되어가고 지나간 시간의 오류나 과오에 관해 후회하는 일도 반복됩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맘때쯤, 즉 한 해의 마지막 저녁쯤 되면 우리는 한 무더기의 시간을 쌓아 과거로 풍덩 흘러보내면서 다짐을 하죠. 적어도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리라고. 그리고 실패에서 배운 무거운 깨달음을 딛고 서서 새로운 시간에는 적어도 한 단계는 더 지혜롭고 용감해질 것이며, 과거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순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무언가가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는 있다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석의 소울케이크입니다.
비트엔 라디오 올림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금요일 밤에 강민석의 소울케이크 찾아주신 토반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강민석 인사드립니다. 오늘 첫 곡은 이탈리아의 재즈 피아니스트 디노 루비노가 이끄는 쿼르텟이 연주한 재즈 연주곡 Maybe Today였습니다. Maybe Today. 아마도 오늘 2020년에 발표된 디노 루비노의 Time of Silence라는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찬찬하면서도 뭔가 단단하게 의지를 이렇게 차분하게 꾹꾹 눌러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뭔가를 복잡하게 얽힌 것들을 한올한올 차분하게 풀어내면서 정돈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네, 참 좋고요. 최근에 우리 청취자님들 중에서 거미집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예, 잘 들었던 곡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해시계 써있는 글귀 중에서 나의 바늘이 드리우는 그림자가 미래와 과거를 나누는데 오지 않은 미래는 어둠 속에 우리 능력이 안 미치는 곳에 있는 거고 돌아오지 않는 선뒤로 사라진 과거는 이젠 더 이상 우리의 게 아니다. 단지 하나의 시간만이 나와 당신 손 안에 지금 있고 현재란 것은 바로 그림자가 멈춘 그곳이다. 이런 근사한 글귀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발버둥 쳐봐야 지나간 과거는 되돌아올 수 없는 거고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더 빨리 당길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은 올 것은 오게 돼 있고 떠날 것은 떠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 관한 어떤 오류, 과오, 실수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 어쩔 수 없지만 반복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단지 후회하고 탄식하는 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나간 것들로부터 배우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다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실패들, 실수들이 준 무거운 깨달음 속에서 뭔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한 단계 지혜로워지고 용감해지는 그리고 시작을 뭐 과거의 어떤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 다가오는 시작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시작을 통해서 미래에 올 결과는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가능성이라고 하는 큰 자산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의 어떤 시간들이 너무 무겁고 고도했고 뜻대로 되지 않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표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계획서를 쓰냐에 따라서 또 오는 시간들은 그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다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요. 알아차림하면서 좀 새로운 지도를 그려봅시다. 비록 소박할 망정. 올 한 해 또 비트엔 울림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사랑해주신 토반 여러분 그리고 강민석의 소울케이크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새해가 멀지 않았는데 새해가 다가오고 또 열렸을 때 별다른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라는 소울케이크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좋은 방송 만들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강민석의 소울케이크와 함께 음악 감상하시죠. 예, 스마트폰 울림 앱으로 청취하시고요. 혹은 유튜브 BTN 라디오 울림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울림 앱 게시판과 유튜브 게시판에도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의견과 또 이 시간 단상 또 다음 주에 듣고 싶은 음악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가족 여러분, 네, 좋아요 한 번씩만 터치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는 이 방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BTN 울림 라디오 계정에 살아있으니까요. 날짜를 보시고 다시 보기 하시면 언제든지 반복해서 보실 수 있다는 거, 또 주위의 다른 분들께도 이 프로그램 추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제가 가져온 LP들 중에서 먼저 이 LP는 1965년에 발표된 브라질의 보사노바 가수 아스트루드 지우베르투의 앨범입니다. 올해 2023년에 고인이 되었죠. 예, 보사노바 음악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보사노바 명곡들을 노래했던 바로 그 주인공 아스트루드 지우베르투의 이 앨범에 있는 곡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 곡을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제목이 All That's Left Is To Say Goodbye. 이제 남은 건 작별 인사뿐이라는 곡입니다.
에스트루드 지우베르트의 All That's Left Is To Say Goodbye 1965년에 발표된 음악 안토니오 칼로스 조빙이 작곡한 곡이고요 안토니오 칼로스 조빙이 기타 연주까지 함께 해주었던 그런 녹음본입니다 에스트루드 지우베르트는 참 한평생을 안토니오 칼로스 조빙 같은 이런 보사노바의 대장들 뒤에서 조용하게 그 목소리로 보사노바의 아름다움을 전했는데요. 예, 올해 안타깝게도 예, 음악 생활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별이 된 에스트루드 지우베르트의 목소리 LP로 들어왔고요. 이어서 들었던 곡은 미국의 컨트리 가수 행크 럭린, 행크 럭린의 You only want me when you're lonely. 당신은 외로울 때만 나를 찾지요. 이런 1960년의 노래. 전형적인 이 미국 백인 컨트리지요. 이 곡은 역시 우리 시간의 컨트리지기 부산 호랭이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음악입니다. 부산 호랭이님이 늘 저희 시간에 부족한 1% 컨트리 음악을 채워주신다면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훌리오 로열라님은 또 나머지 부족한 1% 리듬, 펑키, 살사, 디스코 이 파트를 담당해주고 계시죠. 지난주 신청해 주신 음악 역시도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살사 음악가인 오스카 델 레온의 음악 신청해 주셨어요. 제목은 Se Necesita Lumbero. 룸바 도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참 룸바 살사 분위기를 뛰어났는데 이 분위기를 빛내줄 꽃 룸바 춤꾼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오스카 델 레온의 음악 함께 감상하죠. Thank you.
음악의 온도 코너입니다. 프랑스의 재즈 피아니스트 클로드 볼링은 정규 교육보다는 음반 감상을 통해 역량을 키워온 평범하지 않은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오늘 소개할 이 앨범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이 1975년 앨범을 발표한 이후로 크로스오버 음악의 창시자라고 불렸죠. 그러나 그 자신은 단호하게 크로스오버의 창시자는 그보다 30년 전에 활동한 재즈 피아니스트 듀크 엘링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크로스오버의 아이콘으로 삼는 이 클로드 볼링이 그의 재즈와 클래식의 반짝이는 대화는 그가 표상으로 삼았던 듀크 엘링턴의 영향이 지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작품은 앨범명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이 이름대로 바로크 모음곡 형식을 독주악기인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로 연주하게 클로드 볼링이 작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재즈 피아노 트리오와 함께 할 클래식 플루트 연주자로 선택된 이는 플루티스트 장 피에르 랑팔이죠. 이 앨범은 빌보드 클래식 차트에 530주간, 즉 11년 동안 랭크되면서 클래식과 재즈 영역에서 동시에 성공과 명예를 획득했죠. 그래서 클래식과 재즈 모두 낯설었던 이들에게 친절하고 품위 있는 인도자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도요. 재즈 블루스와 바로크의 만남, 크로스오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 명반은 물론 여러분께도 친숙하겠지만 한 해의 마지막 저녁에 저와 함께 이 바닐로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앨범을 오랫동안 좋아했고 또 이 바닐과 함께 CD 앨범으로도 여러 장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앨범들은 전부 클로드 볼링이 재즈 피아노와 플루트, 그리고 재즈 피아노와 바이올린, 재즈 피아노와 클래식 기타 이렇게 시리즈로 악기별로 이 모음곡 시리즈를 쭉 발표를 했었던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악기들과의 모음곡도 소개를 언젠가 해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오늘 들어볼 곡은 두 곡인데요. 먼저 바로크 and 블루. 이 곡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피아노와 플루트의 대화가 마치 아침 종달새들의 명랑한 노래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센티멘털. 지지난주 시간에 우리 청취자 엘비엔토님이 신청하신 곡이기도 하죠.
마치 밝은 정물화나 풍경화 같은 이 곡은 유럽의 고전적 품격과 현대적 낭만이 섞이고 커피 향기가 가득한 평화로운 아침이 떠오르는 곡입니다. 이 모음곡의 7개의 트랙 모두가 그러한 감상으로 가득 차 있긴 한데요. 오늘은 1악장, 2악장, 바로크 앤 블루와 센티멘털 이렇게만 감상하도록 할게요. 오늘 밤은 부디 여러분 행복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의 소제목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종달새의 명랑한 대화, 클로드 볼링.
Thank you.
네, 오늘 음악의 온도 코너에서는 클로드 볼링, 프랑스의 재즈 피아니스트 클로드 볼링과 플루티스트 장피에르 랑파리 함께한 바록 앤드 블루 그리고 센티멘탈 이렇게 두 트랙 1975년에 발표한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앨범에서 바닐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늘 익숙하게 듣는 곡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설명과 함께 좀 정색을 하고 들어보니까 과연 참 크로스오버의 표상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조금은 일상의 노동으로부터 살짝 벗어난 한가롭거나 혹은 잠깐의 휴식이 있는 그런 날 아침에 이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이렇게 필터에 내리다 보면 그 묵은 마음의 피로가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좀 재미있는 것은요. 이 LP가 먼저 나왔거든요. 15년도에 LP가 먼저 나왔고 CD는 이제 몇 년 뒤에 발표가 됐는데 LP의 자켓을 보면은 침대에서 피아노와 플루트가 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협탁에 보면 담배가 이렇게 피다 남은 담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담배는 당신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써있다라는 게 재미있고 좀 유머러스한 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 LP 자켓에는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까지만 이렇게 써있거든요. 근데 몇 년 뒤에 나온 CD에는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트리오라는 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앨범이 발표되고 예상치 않았던 그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재즈 피아노와 플루트의 이중주라기보다는 재즈 피아노 트리오와 플루트의 결합이다, 만남이다라는 그런 재조정이 있었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11년간 빌보드 차트에 랭크가 됐었고 전세 세계적으로 뭐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앨범 판매가 있었고 이후로도 아까 구경시켜드린 것처럼 이 시리즈는 클로드 볼링의 어떤 상징처럼 되어서요. 많은 악기, 클래식 악기 연주자들과의 이 크로스오버 작업을 계속 이어나갔죠. 즐겁게 감상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음악 이어가죠. 그리고 엘비엔토님의 신청곡이었다는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일랜드 포크 가수죠. 그리고 한때 데미안 라이스의 음악 동지자 연인이기도 했었던 리사 헤니건이 비틀스의 Here Comes the Sun 이 곡을 다시 부른 거 지금 듣겠습니다. Here comes the sun,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l right. Little darling, it's been a long, cold, lonely winter. Little darling, it feels like years since it's been here. Here comes the sun.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l right, it's all right. Little darling, the smiles returning to their faces. Little darling, it seems like years since it's been here. Here comes the sun.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right, it's alright.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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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it 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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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darling, I feel the ice is slowly melting. Little darling, it feels like years since it's been clear. Here comes the sun,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루이사 헤니건이 다시 부른 비틀스의 음악 Here Comes the Sun. 아, 이렇게 단순 간결하게 낮은 목소리로 노래한 비틀스의 명곡이 루이사 헤니건의 독특한 아우라를 통해서 참 묘한 분위기로 재현이 되었죠. 아, 그리고 이어서 웨일스 출신 바리톤 가수 브린타 페리 부른 곡은 Passing By 라는 곡이었고요. 연주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브린터펠의 이
웨일스나 그 뭐 스코틀랜드나 평원에 펴 있을 것 같은 굉장히 크고 거친 야생화 같은 목소리로 듣는 Passing By 마음이 참 묘하죠. 쓸쓸한 듯 또 위로가 되는 듯 그렇습니다. 그런 요즘의 나날들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죠. 제각기의 이유들만으로 그 외로운 모든 마음들이 위로가 됐으면 하는 이 음악 선물입니다. 1부 끝곡은 스웨덴의 가수 제시가 부르는 Part of Me고요. 이 곡 듣고 바로 2부에서 만나죠. Nothing more to say. I'm walking.
가다가 멈추고 내가 나에게 물어본다. 우리 모두 어디로 가고 있나? 분주하기만 한 발걸음, 헐떡이는 숨, 어디로 가고 있나? 길은 목적지도 없는 맨 얼굴 미끈거리는 허벅지만 보여준다. 산과 산, 들과 들, 사람과 사람 사이, 길과 길이 잇대어진 얽힌 세상 어디에도. 목적지 없는 목적지만 무더기 무더기 놓여있다. 목적지 없는 목적지만 무더기 무더기 놓여있다. 네팔의 시인 두르가 랄 쉬레스타의 시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9일, 2023년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강민석의 소울케이크 9시부터 들어주신 여러분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죠? 10시에 이제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은 산책자 에디션 코너였고요. 오늘은 네팔의 시인 두르가 랄 쉬레스타의 시 길이라는 시를 낭송해 보았습니다. 이 시가 담긴 시집은 누군가 말해달라 이 생의 비밀을 이라는 시집이었고요. 가다가 멈추고 내가 나에게 물어본다. 우리 모두 어디로 가고 있나. 분주하기만 한 발걸음, 헐떡이는 숨. 길은 목적지도 없는 맨 얼굴과 허벅지만 보여준다. 산과 산, 들과 들, 사람과 사람 사이, 길과 길이 잇대어진 얽힌 세상 어디에도 목적지 없는 목적지만 무더기, 무더기 놓여있다. 이런 시입니다. 두르가 랄 슈레스타 시인은 시인일 뿐만 아니라 약간의 좀 사상가, 그리고 현실 참여형 그런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 무상함에 대한 어떤 이런 좀 동양적인 그리고 중앙아시아 출신의 예술가로서 바라보는 그 비어있음 그리고 무상함 뭐 또는 허무함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짤막하게 간결하게 읊어놓았습니다. 그 12월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고 말이죠. 뭐 오늘 서두에서도 여는 말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뭐 거창한 회자 정리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크게
약간은 흥분해서 들떠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뭐 이런 텐션을 높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렇게 뭔가 막 헐떡헐떡 열심히 뛰어왔으나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별거 없었구나. 우리 삶이라는 게 그냥 이 순간에 이렇게 덧없이 가볍게 공기, 눈에 보이지도 않은 공기처럼 물처럼 슥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갔던 것들도 그렇고 다가올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너무 무거울 필요도 너무 들뜰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요즘이에요. 조금 더 특별하게. 음악은 두 곡을 들어보았는데요. 먼저 들어보신 연주곡은 일본의 영화음악가이자 다중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안다타라고 하는 연주곡이었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 역시도 올해 2023년에 작고한 아쉬운 작별을 맞이했던 음악가 중에 한 분인데요. 그가 한동안 아시다시피 암투병을 했었죠.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활동을 못하다가 2017년에 그 투병을 끝내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도대체 음악이라는 게 뭔가 뭐 이런 어떤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스스로 발표했던 에이스 잉크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은 그간의 류이치 사카모토의 어떤 굉장히 어찌 보면 좀 현학적이고 화려하고 또 뭐랄까 본인이 가진 화려한 기질과 지식과 지구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을 한껏 담았던 그런 음악들에 비해서 많이 비어있는 그 비어있음 자체를 바라보는 그런 음악인데 좀 전에 들어봤던 안다타라는 연주곡은 이제 여러 가지 피아노뿐만 아니라 사물들을 이용해서 소리들을 조합을 시키면서 안다타 그러니까 다 끝났다 다 했다 뭐 이런 그런 의미의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곡이 왠지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봤고요. 이어서 들었던 곡은 스웨덴의 인디 포크 가수 다니엘 노르그렌의 Everything You Know Melts Away Like Snow. 당신이 아는 모든 것들은 눈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옛날 노래 같죠? 마치 70년대 음악 같죠? 요즘 최근에 발표된 음악입니다. 북유럽의 포크 아티스트들은 이렇게 뭔가 참 설명할 수 없는 그 북유럽 겨울의 망망한 그 자연 있죠? 그 눈 쌓인 대지나 그냥 어디선가 먼 산 너머에서 동물 소리만 들려오는 듯한 그런 고적한 쓸쓸한 자연 협곡 속에 겨우 남아있을 어떤 사람의 흔적 같은 거 과거의 시간의 흔적 이런 거가 떠오르는 그런 북유럽 음악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너무 감상적인가요? 평상시에 주간 동안 억눌러왔던 그런 청승맞은 감상 이 시간은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까짓 거 뭐 별거 있나요? 이제 여러분께서 한 주 동안 그리고 지난주 방송 시간에 주신 사연들을 좀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덕분에 오늘도 제가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훌리오 로일라님 신청곡 전해드렸었고요. 늘 요즘은 훌리오 로일라님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한마디씩 또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또 지난주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음악은 가장 직접적인 예술이며 청각을 통해 들어와 마음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동지이자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주간이어서 네, 많은 노래들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우울하지만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하셨었어요. 훌리오 롤라님도 외로우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에 깊이 천착을 하게 됐겠죠. 엘피엔토님, 네, 일부의 클로드 볼링의 센티멘탈 신청곡 전해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역시 동지에 너무나 딱 어울리는 음반을 갖고 계시는 강쌤 반갑고 고맙습니다. 겨울의 시즌송 너무나 좋습니다. 선율뿐 아니라 가사도 따뜻하고 부드럽고요. 네. 그리고 팥죽을 못 먹고 팥밥을 먹었다고 예, 제가 팥죽들 드셨냐고 여쭤봤죠. 팥밥도 뭐 비슷한 계열이죠. 예. 저는 지난주 동지에 팥과 연관된 뭘 호빵? 호빵 한 개 먹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팥이긴 팥이잖아요. 그리고 이보연님께서요. 우리 귀한 늘 조용하게 솔케이크와 울림 라디오 프로그램들 지켜주시는 이보연님이 동짓날 팥죽 써서 나눔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주간보호센터, 경로당, 이웃주민께 잘 전달했습니다. 마음의 온도 실천하는 매년 동지 오늘 강쌤과 함께 마무리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부작 사부작 들으면서요. 소액 후원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 동짓날에 팥죽 쏘서 특별히 지역의 아동센터,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 뭔지 아시죠? 우리 저 아프신 어르신들 주간시간에 이렇게 모셔가서 보호해 주는 곳. 저희 어머니도 한동안 이제 거기 도움을 받았었죠. 경로당 또 이웃 주민들께 전해주셨어요. 동짓날 팥죽 써서 가족끼리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또 쓸쓸하고 추운 우리 어르신들, 이웃들 위해서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보연님, 예, 너무너무나 훌륭하고 참 뭐라고 선물을 드리고 싶을지 음악들 한 다발을 전체로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강쌤 인스타그램에도 늘 제작진분들이 올려주십니다. 저도 그곳에도 댓글 답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엘비엔토님께서 강쌤 인스타그램은 어디 들어가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게 인스타그램이 아니고요. 예, BTN 울림 라디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유튜브 계정 들어가시면 거기 커뮤니티라는 게 있어요. 메뉴에. 그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저희 방송이 나가기 한 몇 시간 전에 예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고를 보시면 거기에 제 옛날 사진도 있고 그리고 오늘 방송할 내용 짤막하게 이렇게 카피로 정리해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께서 좋아요도 터치하실 수 있고 댓글도 다실 수 있거든요. 아마 앞으로는 프로그램 들어오시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뜨니까 미리 한 오후쯤이요. 네.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한번 그 예쁜 사전 예고 포스터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로듀서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유튜브 창 그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링크가 하나 있어요.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이 시간 원고하고 선곡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하셔도 좋고요. 이은정님, 한 주에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시는 강쌤 감사합니다. 감미로운 화이트 크리스마스 들으며 오늘 하루도 마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정님. 네.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박성옥님, 이 새벽 소울케이크와 함께 온전히 나를 쉬어봅니다. 갑자기 떠진 눈에 어쩌나 고민하다가 이곳에 왔어요. 강쌤의 소울케이크가 항상 그리웠습니다. 감사히 들으며 휴식하겠습니다. 박성옥님, 한 2, 3일 전에 혹은 어저께쯤 네,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뭘 할까 하다가 유튜브에서 솔케이크를 찾아서 들어주셨나 봐요. 아,
잠 못 이루는 새벽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정성껏 만든 이 시간이 약간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일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늘 함께 하시죠. 박송님. 임미자님도 네, 또 예쁜 이모티콘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이한숙님. 잠실의 롯데스케이트장 활기찬 모습 보는 순간 신기했습니다. 손주들하고 놀이기구 타고 킥보드 타고 아이들 노는 모습만 봐도 희망적이고 싱그럽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손주들 뛰어노는 거 보는 게 이한숙님의 제1낙이고 음악 감상하는 게 제2낙이시죠. 감사합니다. 메모지님, 오빠가 엄마가 다니시는 센터에 후원을 한 모양입니다. 복지사께서 전화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묻더군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조금의 간식이라도 드시라고 했습니다. 메모지님, 오라버니가 참 속이 깊으신 분이군요. 또 엄마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센터에 조용히 후원을 하신 모양인데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또 메모지님도 이렇게 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고생하는 선생님들께 간식 부탁드린 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개수나무님,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무드 의상도 멋졌고 산타의 선물 꾸러미 같이 쏟아졌던 풍성한 음악들 잘 들었다고 해주셨습니다. 아셨군요. 제 간에는 크리스마스 무드 맞았거든요. 진아님, 지난주 크리스마스 아침에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솔케이크 도바님들도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예, 그렇죠. 약간 아쉽긴 했지만 약간 부족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긴 했죠. 예,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가끔씩 좀 내렸다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안님도 어느새 한 해가 막바지 걸려 있습니다. 모두 건강 잘 지켜내시기를 바라고요. 예, 저희 회사 직원들도 몇몇 직원들이 감기 걸려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감기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정님도 춥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김화정님도 건강 잘 챙기시오. 약했죠. 홍경아님도 예, 지난주에 방송 들어오셔서 흔적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방송 시간에 후원해 주신 분 엘비엔토님과 이보연님 두 분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혹시나 모르실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간이 이렇게 나가는 실시간 방송 시간 동안에 계좌 후원해 주시면 요 후원해 주신 금액은 저희 프로그램이나 제가 갖는 게 아니라 울림 라디오로 귀속이 돼서 저희가 프로그램들 다른 여러 프로그램이 있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요 시간을 선택해서 요 실시간에 계좌 후원을 해주시게 되면 비록 저희가 받는 건 아니지만 이 시간에 이렇게 청취자 도반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시는구나. 이 시간을 소울케이크를 이런 거를 이제 모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과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엄청 큰 힘이 된다는 거 예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이제 개수나무님께서 신청하신 음악이 있어서요. 한 발자국씩 걷다 보니 12월입니다. 소울케이크 덕분에 한 해 동안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라는 말씀과 함께 신청해 주신 음악은 고음악입니다. 그 17세기 초에 영국의
작곡가 토비아스 흄이라는 양반이 작곡한 뮤지컬 휴머스 희극적 기질이라는 제목의 작품집이 있는데요. 토비아스 휄은 군인이면서 그 비올라 다감바 연주자고 작곡가였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조르디 사발 같은 비올라 다감바 연주자 또 고음악 연주자들에게 엄청 큰 영향을 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되게 독특한 인물이었겠죠. 그래서 그의 음악 중에서 Good Again이라는 곡을 조르디 사발이 비올라 다감바로 연주한 거 지금 감상할게요.
should have won it, shown it, we could have made it. I believe we faded, and so slowly too. We should have won it, shown it, we could have made it.교수님 스탱이 주셨던 고음악, 카탈로니아의 비올라다 깜바 연주자 조르디 사발의 연주로 토비아스 휴미 작곡한 Good Again 들었습니다. 아, 이 곡은 오늘 들어도 좋지만 또 새해가 시작된 첫 주에 들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새해 첫 주 맞는 휴일 아침에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그 이어서 들었던 곡은요, 이 LP로 들은 곡인데요. 덴마크의 얼터너티브 락 그룹인 뮤의 음악이었습니다. 2017년에 발표된 이 비주얼이라고 하는 앨범에 있는 Nothingness and No Regrets, 아무것도 없고 후회도 없다, 이런 제목의 음악이었습니다. 그 곡 제목이 이렇게 되게 잘 어울리죠. 예, 뭔가 최선을 다해서 능력치를 다 발휘해서 완전 연수했으나 결국은 실패했지만 후회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찌꺼기도 없다. 뭐 이런 느낌. 아득하고 깔끔하고 또 약간 꿈 같기도 한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이 앨범에 이런 선글라스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거를 끼고 들어야 하는 음악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또 락 음악인데요. 떡방아까님께서 시청해 주신 락 기타리스트, 80년대를 풍미했던 락 기타리스트 하면은 뭐
네, 스티브 바이 당연 떠오를 수밖에 없죠. 스티브 바이가 1995년에 발표한 Alien Love Secret라는 앨범에 있는 Tender Surrender 부드러운 항복이라는 이 제목의 스티브 바이의 정말 필살기 일렉트릭 기타 연주 지금 감상할게요.
One who always
음악 세 곡 이어들었습니다. 떡박가님 신청해 주셨던 기타리스트 스티브 바이의 기타 연주 Tender Surrender 잘 들었고요. 이어서 들었던 곡은 그루지아 출신 이민자 가수 영국의 케이티 멜루아가 2023년에 최근에 발표한 신곡이죠. 14 Windows라는 곡이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아트 가펑클이 부른 Traveling Boy 1973년에 발표한 앨범 Angel Claire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이 곡 바이닐로 감상하셨습니다. 12월을 지칭하는 그 인디언 부족들의 여러 가지 명칭들 중에서 체로키족이 불렀던 다른 세상의 달이라는 것 그리고 폰카족이 불렀다는 무소유의 달이라는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다른 세상의 달 이제 또 떠나보낼 때가 거의 다 되었고요. 또 가진 것 손에 쥔 그 부질없는 것들 모두 내려놓고 또 새 시간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강민석의 소울케이크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은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가 에스테반 모르가도의 연주 엔투 아디오스 그대의 작별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몸과 마음 쉬는 이 밤 주말 연휴 그리고 새해 첫 주까지 편안히 보내시고요. 다시 돌아오는 새해 첫 금요일 1월 5일 밤 9시에도 저는 여기에 있겠습니다.